자, 12살 딸이 아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이 이제 아빠에게 소송을 걷는데 이유는 초등학교 6학년이면 졸업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너는 왜 말을 안 듣니? 벌로써 졸업여행 가지 마! 이렇게 졸업여행 못 가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내린 이 벌은 나한테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예. 주장하면서 이를 취소시켜달라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졸업여행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 딸에게 가지 말라 이런 벌을 내렸어요? 이 아버지가 아내랑 이혼한 다음에 이 자녀의 친권을 가지고 딸을 길렀는데 예. 소송이 벌어지기 전에요. 딸이 글쎄 인터넷 성인 교제 사이트에 자신의 사진을 올린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벌로 인터넷 하지 마 이렇게 금지를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예. 다시 딸이 이제 의붓 어머니와 불화를 일으키며 말썽을 피우니까 그 벌로 졸업여행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12살 딸이 어떻게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예. 딸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12살 딸이 소송을 할 생각이 쉽지 절차를 않잖아요. 절차를 알기가 어려울 텐데요. 여기 한 명이 지금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친엄마. 친엄마. 네, 이제 아빠가 자신을 졸업여행도 못 가게 하니까 이 친엄마를 예.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 나를 졸업여행도 못 가게 한다라고 하니까 친엄마가 그러면 소송을 하자. 예. 그래서 변호사에게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 12살 딸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이 성인교제 사이트에 사진 올린 거는 이 분명 잘못된 건데 아버지의 이 벌은 어떻게 보세요? 졸업여행 가게 해줘야죠. 일생에 한 번밖에 예. 없는 것이고 친구들이라고 또 좋은 추억이 될 수 있고 또 졸업여행에서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밖에서 성인 사이트에 접속한 것도 아마도 학교 끝나고 집에서 했을 개연성이 있어서 예. 다른 훈육, 다른 체벌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송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예, 캐나다 법원은요, 이 말 안 듣는 초등학교 6학년생 딸에게 졸업여행을 금지했다. 이 예. 아빠에게 그럴 권리가 없다. 졸업여행을 보내라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일단은 딸이요, 그렇게 졸업여행 가지 마라라는 벌을 받은 다음에 어머니랑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래서 결국 아빠의 어떤 여행 금지 명령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긴 한 건데요. 이 졸업여행 금지가 처음부터 약간 지나친 벌이었다고 판단을 한 것이 전제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딸은 법원 판결에 따라 일주일 후에 졸업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이거를 법원에서 또 판단을 내리고 이에 따라서 또 졸업여행을 가는 것도 다소 신기한데 이 아버지는 그러면은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납득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하죠. 내 권위가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예. 생각할 텐데 그래서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딸이 집으로 돌아온 후에 아빠가 벌을 줄 때마다 이제 법원으로 가야겠구나. 예. 아빠한테 소송을 하고 하는 게 그걸 허용을 한다면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부모들이 자신과 유사한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예. 나의 부권이 회복돼야 한다라고 해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니, 손 변호사님,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졸업여행, 수학여행을 갖고 법원 판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렇죠. 일단은 친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미성년자가 후견인을 지정을 하던가 복잡한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우리 민법은 굉장히 강한 그 부모가 자식에게 행사할 수 있는 지도,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 범위 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가정 내 일은 가정 내에서 처리하라고 할 개연성이 있는데 미국은 조금 우리보다는 미성년자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합니다. 알겠습니다.